황해수의 주력 종목으로 종목 또 그룹핑 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주목할 주력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5일 그리고 기아, 현대차, 그리고 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정유 그리고 또 소비재 이렇게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동차주가 좀 빨리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대응할 종목은 뭐가 될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반도체 관련된 생산 이슈로 인해서 물론 수요는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는 수요 초과인 그 산업 환경이 보여지고 있지만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완성차 업종들의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판매 데이터로 확인이 된 어떤 반도체 생산 이슈가 완화된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서 최근 들어 그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초과 수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신차 효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에 예상했었던 판매 실적보다는 높은 판매량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작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른 인종 업종 간의 그 협업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제조 판매에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율주행 로봇택시 같은 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를 했는데 이러한 자율주행 이외에도 항공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의 어떤 수요는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화장품 소비재인 클리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어떤 화장품 업종에서도 색조 매출 비중이 80%가 되는 그 클리오 특성상 최근에 코로나 마스크 생활화로 인해서 색조 쪽이 많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그 색조 수출과 내수 시장이 크게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이익 성장도 가장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색조 수출 데이터 역시 4월에는 성장 전환했고 5월에는 색조 수출 증가율이 기초의 그 내수 시장 증가율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클리어 같은 경우는 올해 해외 매출이 50% 정도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봤을 때 최근에 물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